심지어 세상 중이고요. 있어요? 예, 있어요. 어디에? 오랜만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 지금 혹시 저희 영상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그거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그 심장사상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걸 말씀드리려고. 네. 저희 회사 측에서 심장사상충 치료랑 중성화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너무 1편, 2편 영상에서 강아지한테 해주시는 행동이나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뭐 같이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을 거다라는 판단이 너무 서서 저 이번 네, 좋아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안녕. 아이고 좋아. 저희 그 영상들 보고 너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그 사회관인데요. 네. 이제 한번 산책을 시키려고 데리고 나가봤어요.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밖에 나가서 다른 강아지를 살짝 마주쳤는데 뭐 엄청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안 돼. 진 안 돼. 근데 제가 호떡이 영상을 1편, 2편을 네. 다 보았는데 차 타고 이제 이야기를 걷는데 짖지 않고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사연 걱정이 없어요. 네, 근데 다만 흥분도가 높아요. 흥분. 네.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이뻐해주면 계속 호흡을 가쁘게 뛰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식.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네네. 아, 여기요? 네.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직원들 집보다 더 좋거든요. 강아지 냄새가 나. 근데 개 냄새가 나서 맡을 거예요. 이게 그때 너무 잘하신 게 목줄 네. 차고 생활을 할 때보다 흥분도가 엄청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네. 목줄을 차고 살면 억압 때문에 공격성으로 변해요. 개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서 시골 지나가시다 보면은 막 짖잖아요. 근데 호떡이는 표현적으로 진짜 착한 거예요.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다. 제가 저희 차에 같이 강아지가 와서 아 진짜요? 네. 그 다른 애들 만났을 때 네. 어느 정도로 끌고 나갔죠? 막 바로 돌진 형태였나요? 네. 바로 돌진. 바로 돌진. 보통 진짜요. 물어보는 거. 그게 약간 싸우려는 의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시련이었어요. 호떡아! 너야 너! 그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책줄 차고요. 오, 네. 저희 강아지랑 밖에서 오. 일단 멀리서만 만나고 오, 네. 제가 그걸 좀 볼게요. 오, 네네네. 튀어나와. 말이 좋아. 흥분했어 또 나 밖에 나오니까 엄청 흥분하네. 지금 보니까요 방금 킥보드 지나갔거든요.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조금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어, 차를 보고 엄청 짖어요. 오토바이도 누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야야야 아유.
조금만 있어. 어떡해? 이거 원래 큰 대형견인데?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갈게. 야야야. 광고? 진안 돼. 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네네. 잡았어요. 보면은 개한테 대한 공격성은 자신보다 큰 개한테 대한 공격성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흥분도가 높은 거지 막 입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형견을 봤을 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자기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문제점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 분들한테 대한 기억이 좋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네. 좀 안 좋은 기억이라서 그런지 오토바이는 네. 유독 심하고 네. 저희는 막 시끄럽했어요 진짜. 아니 아까 전에 그 친구는 호떡이한테 예의를 잘 못 챙겨주는 제 반려견인데. 아 진짜. 훈련사님 반려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자기 아들 교육. 춘천에 있는 A 있는 아들이 있어요. 네네. 그 친구는 막내고 이제 첫째는 예의가 있거든요. 그 예의는. 친구로 갔다가 도와주면은 금방 좋아질 거예요. 왠지 갑자기 호떡이 잡으시다가 본인이 직접 호떡이를 괜찮았는데 우리가 괜히 죄송해서 제 계획이 제가 왔는데 왜 저기 한 거냐 그냥 호떡이 조금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의 스타일 아니어서 대단한 감이 막 너무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일이니까. 사무실에서 문제가 너무 심하게 너무 예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불안도 생기고 막 입질도 하고 마운팅도 하고 이래서 대표님이 여기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서 급하게 우선 훈련소로 데려가서 이제 그런 사양 교육을 빨리 해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정이 지금 수정됐습니다. 잘 가. 잘 다녀와. 너 잘 받고 와. 이게 추적 가는 거 빡세겠다. 야 군대 가는 거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엄청 낑낑 들 텐데. 네. 오빠가 커피 나왔어? 하나도 있는데. 또 잘 가. 아이고 오래 공조를 하겠다. 그러는 거 같아. 다녀와. 저희가 네. 가서는 어떤 교육을 할 거냐면요. 사람은 놀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고 지금 호텔이가 아예 몰라서 그래요. 이제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백지 상태야. 네. 왜 불안해 지금? 왜 우는 거 같아 막. 괜찮아 좀 울어도 돼. 울면서 크는 거야 원래 남자는. 눈물 젖은 개밥을 먹고 와라. 안녕. 반갑다. 안녕. 호떡이 안녕.
근데 이 상태로는 저희랑 같이 지내기가 불가능해가지고 이게 더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에 사무실에 더 두면 안 좋은 습관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키우고 이게 어렵다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자라게 하는 게 어떤 게 저 친구한테 더 좋을지는 가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맞춤으로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기 훈련하는 중간에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호떡아 잘 지내렴. 호떡이한테 영상 한번 해놨어. 자 너가 호떡이 제야. 어, 간지 30대 됐는데 잘 지내렴 하고 호떡아 거기에서 이제 큰 형아들한테 잘 배우고 와서 우리 다시 잘 이렇게 사무실로 빨리 돌아와서 지내자 하고 왜 가? 내가 영하는데